안녕하세요, 순이에요. 오늘은 아메리카노 위에 크림이 올라간 아인슈펜화를 만들어 보았습니다. 아인슈펜에는 뭐가 들어있느냐? 첫 번째, 얼음, 그리고 물, 에스프레소 샷, 그리고 크림이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아인슈펜화의 포인트는 뭐냐? 바로 크림이에요. 근데 여러 군데에서 아인슈펜화를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림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. 어느 곳은 제가 만들었던 것과 같이 묽고 바로 아메리카노와 섞이는 크림을 하는 아인슈펜화가 있고, 다른 카페에서는 가볍고 뿔 모양이 생기는 아인슈펜화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. 기호에 맞게 만드시면 되는데요, 휘핑을 더 많이 치면 가볍고 뿔 모양이 생기는 아인슈펜화를 만드실 수 있고요, 조금만 치게 되면 제가 했던 것처럼 아메리카노와 바로 섞이는 그런 크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맛있는 라떼 고르는 팁을 설명해 드렸죠? 그건 바로 산미 있는 원두를 선택해라 였습니다.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생크림도 우유와 같은 유제품이기 때문에 산미 있는 원두를 만나면 더 깊은 맛을 내곤 해요. 그래서 보통 아인슈펜화 맛집이라고 하면 아메리카노가 보통 산미 있는 원두로 많이 세팅이 되어 있긴 해요. 그러나 아메리카노에 산미가 있는 원두를 먹는다 하면 라떼보다 산미가 더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아인슈펜화를 산미 있는 원두로 드시게 되면 산미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게 확 느껴지곤 합니다. 그래서 사실 저도 산미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산미가 없는 원두를 사용을 해서 아인슈펜화를 만들어 봤고요. 너무너무 맛있는 아인슈펜화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서 아인슈펜화가 얼마나 간단한 음료인지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 집에서 아인슈펜화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겠죠? 다음 영상에는 올 여름 시원하고 달달하게 보낼 에이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.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된다 하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! 이상 순이었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의 맛있는 아인슈펜화를 위해서 위하여!